안녕하세요. 코코지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옷 만들기 중에서 V넥라인으로 안단을 만드는데 오버록 자국이 보이지 않게 안쪽 안단도 경계선이 너무나도 단정하고 고급스럽고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단 만들기, 안단의 테두리, 끝 가장자리가 오버록 표시가 안 되고 훨씬 더 예쁘게 잘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패턴을 지금은 제가 예쁘게 V라인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V라인 안단 다는 법, 그리고 안단 더 예쁘게 만드는 법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이게 앞판, 이것은 뒷판. 당연히 어깨선 길이 맞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트임이 없는 건데, 트임이 있으려면, 뒤트임을 하려면 훨씬 더 여기가 깊어야 돼요. 전 트임 없이 그냥 확 뒤집어 쓰는 목둘레가 넓은 걸로 만들기 때문에 안단이 조금 짧다는 거, 원래는 길게 해야 되는 거. 원래 실크 심지를 붙여줄 때 원단에다가 붙여놓고, 심지랑 원단이랑 한 몸이 되었을 때 패턴을 올려놓고 그 모양대로 자르는 것이 맞으나,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다리미로 붙이기 전에 원단이랑 실크 심지를 같이 제공을 할 거예요. 얘도 그냥 원단 취급을 하세요. 얘랑 얘랑 다른 원단을 두 개를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겉면끼리 마주 닿고. 자, 여기에 까끌까끌한 풀이 붙어 있어요. 풀이 붙어 있는 쪽 말고 풀이 안 붙어 있는 매끄러운 면과 원단의 겉면. 저는 지금 안과 겉이 구분이 없지만 이쪽이 겉면이에요. 겉과 겉. 풀이 안 붙은 면과 겉면을 마주 대고, 패턴을 대고, 어디를 박냐면, 자, 이 목둘레 박지 않고, 어깨선도 박지 않습니다. 겉에 테두리, 여기. 우리가 전에 오버록 했던, 다른 안단 다는 법에서 오버록 했던 그 경계선을, 여기는 뭐 사실 모양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충 그리고, 어깨선은 제가 시접을 1.5로 할 거라서 1.5선 여기는 그려놓고, 여기까지 나오고, 또, 1.5 그려놓고, 여기까지는 나오고. 자, 패턴대로 큰 가장자리, 겉면 쪽의 선을 그려놓고, 치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으시는 거예요. 일단, 붙이지 말고 박으세요. 앞 안단, 뒤 안단,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기 제가 뒤 안단을 미리 박았어요. 이제 조금 빨리빨리 하려고 미리 해놓습니다. 아, 편집하는 것보다 촬영할 때 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뒤 안단이죠. 뒤 안단 모양대로 그려놓고 겉에 넓은 쪽, 테두리 쪽 원단이랑 두 개를 같이 제공으로 박은 거예요. 어디까지 하냐면 어깨 시접 1.5cm까지 더 나간 데까지 이렇게 박았죠.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을 자를 때 시접을 조금만 남기고 아주 바짝 자릅니다. 그렇다고 너무 풀릴 것 같이 너무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요. 제가 볼때 지금 한 0.23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만큼만 놓고 쭉쭉쭉쭉 자르세요. 완성선대로 그려서 시접 1cm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많이 자를 거니까. 이렇게 패턴이랑 비교해 보면, 아, 이거 이 패턴은 시접 불포함이에요. 이렇게 놓고 완성선대로 테두리를 어깨 시접 포함해서 박았어요. 그리고 실크 심지 여기가 지금 끈적거리는 풀이 붙어 있어요. 박았죠? 뒤집으세요. 이렇게. 짠!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이제 원단의 안쪽 면과
심지에 풀이 붙어있는 면이 만나게 됩니다. 얘네를 이제 붙여주는 거죠. 어떻게 다리미로. 다리미가 사실 저 다리미가 가짜긴 한데 다리미로 이제 막 붙여주세요. 사실 이 제가 가끔 화면에 등장한 이 다리미는 실제로는 열이 없어요. 딴 방에서 다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에다가 막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다려가지고 오면 심지를 뒤집어서 다려왔습니다. 이 다릴 때 주의점은 다리미를 이렇게 밀지 말고 꾹꾹 누르듯이 하시고, 그리고 이 경계선 있죠. 그 솔기선, 그러니까 원단과 심지를 박은 이 경계선이 아주 살짝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다려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심지가 안 보이게 이 경계선이 아주 조금, 저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아주 아주 조금만 들어와야 이 심지가 울지가 않고, 심지는 울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살짝만 경계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올 수 있게 다리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겉면을 보시면 여기가 너무너무 깔끔하죠? 완전히 좋은 오버록으로 같은 색깔로 하는 것과 이렇게 오버록을 아예 하지 않고 심지랑 같이 박아서 넘기는 것. 얘가 더 낫겠죠? 자, 이 다음은, 그냥 보통 안단과 같습니다. 패턴을 대고, 요 다리는 와중에 조금 틀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새로 그려야 돼요. 그러네. 모양이 다리미 하다가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안쪽 모양은 조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둘레하고 어깨선, 얘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만 맞추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어깨선, 그리고 목둘레선. 넌 새로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각자의 시점만큼. 저는 어깨선은 1.5, 그리고 목둘레는 1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촬영을 위해서 대충 하지만 꼼꼼하고 정확하게 센치 딱 맞춰서 잘라주셔야 나중에 목둘레가 예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자르세요. 이렇게 뒤안단 심지가 붙여진 채로, 심지는 붙여지고 테두리는 잘 박아서 겉에서 표가 안 나게 예쁘게 마감된 상태로 하나 해놨고, 이제 앞안단. 앞안단, 뒤안단 준비가 되었으면 얘네들 먼저 얘네끼리 어깨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시접 갈라주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어깨선 받고 가림솔로 다렸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시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금 쳐내셔도 되고, 그리고 이 어깨선 끝에 여기 가장자리 오버록을 하고 싶거든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뭐 굳이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심지 다 붙어 있어서 풀릴 것 같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별로 표안 나서 이거 오버록 없이 그냥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단 다 만들어졌고 이제 원래 옷과 같이 합쳐야 되는데, 자, 옷은 이렇게 안쪽면이고요. 제가 지금 V 넥라인을 파놓고 여기 보시면 심지가 붙어있죠? 다대테이프라고 해서 1cm로 길게 나와져 있는 안 늘어나는 방향으로 다대테이프가 있는데, 기왕이면 검정색도 있으니까 이렇게 짙은 색깔 하실 때는 검정색을 붙이시는 게 좋은데, 저는 지금 잘 보이시라고 기왕에 있는 하얀색을 했고,
사실 이 테이프 안 붙여도 돼요. 굳이 안 붙여도 되고, 그런데 여기는 붙이면 좋아요. 여기. 나중에 이 V 넥라인 이렇게 안단이랑 같이 쭉 받고 여기를 가위바위보로 팍, 가위바위보 팍 쳐서 꺾을 거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혹시라도 찢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늘어나거나 미어지거나 뭐 그럴 수 있어서 튼튼하게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완성선 쪽에. 여기 보시면 시접선 아니고 완성선 쪽에 특히 이 부분은 꼭 실크심지, 다대테이프 그런 거 붙여주시면 좋고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여긴 안 했어요. 살짝, 그래 상관없어요. 이제 지난번에 안단 할때 했던 거랑 과정 똑같습니다. 그냥 모양 맞춰서 놓으시고요. 겉과 겉을 마주대고 겉과 겉이 마주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안단을 옷 속으로 넣습니다. 자, 옷이 지금 안쪽에 지저분한 면이 바깥에 보이고 있고 겉면 깨끗한 게 속에 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똑같이 제가 그때 어깨선 맞춰서 핀 꽂고 목둘레 중앙 맞춰서 핀 꽂고 했는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 1cm 안쪽에 저 시접 1cm 줬으니까 이렇게 테두리 따라서 얘네들을 같이 붙여서 한 바퀴를 박으면 됩니다. 이거는 재봉틀로 보여드릴게요. 목둘레를 한 바퀴 박았는데요. 그 전에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상침 한번 해주시고 다려주시면 완성인데 이 V넥 같은 경우에는 잘안 꺾어지죠. 이거를 그냥 꺾으면 이렇게 꺾으면 여기가 쭈글쭈글해지고 접혀서 안 되거든요. 가위밥을 주셔야 됩니다. 가위밥을 아주아주 아주 가깝게 이쪽을 볼까요? 여기다가 보강하는 그 심지를 붙여놨기 때문에 안 찢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바느질, 여기 바느질을 좀 찝찝하시면 좀더 튼튼하게 하시고 너무 뾰족하게 칼같이 딱 V자로 하지 마시고 끝에 한땀 정도는 살짝 굴려주시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얘를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열심히. 실제 다리미로 다리셔야 됩니다. 다렸다고 치고 안에다 넣으면 이렇게 여기가 가위밥을 잘 줄수록 뽁 하고 잘 들어갑니다.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하다. 그쵸? 그런데 이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계선이 잘 꺾어지게 하고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시접과 안감을 같이 세 겹을 같이 박는 안감 상침을 해야 합니다. 탑 스티치를 자 겉감 두고 시접 두장 그리고 안감 안단 요세 개를 놓고 이렇게 박는 거이전 영상에서 했었어요. 잘안 보이는 거 봐, 색깔이 시커매서. 이렇게 상침 한 바퀴 해주시고 다리미로 아주 깨끗하게 잘 다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저 V라인 잘 꺾이고 안단 저 끝에 예쁜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쁜 옷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